벽에 머리를 그렇게 쳐박는다고 죽겠어. 아, 역시. 나는 김병이 나 보러 와줄 줄 알았어. 어떻게? 내 변론은 잘 준비가 되고 있어? 당신이 저번에 물었잖아. 법이라는 게 내 편이 된 적이 없는데 왜 그러고 사냐고. 그거 대답하고 싶어서 왔어. 아, 영광이다. 어? 내가 한 질문까지 이렇게 다 기억해주고. 어렸을 때 아버지 일을 겪고 법이라는 게 우습고 원망스러웠어. 그래서 원망하려고 법전을 펼쳐봤는데 한자가 너무 많고 글도 너무 어렵더라고.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게 너무 억울해서 엄마랑 같이 아예 공부를 해버렸어. 근데 이해하고 난 법전이랑 판례에는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빼곡히 담겨 있었어. 엄청 치열한 고민들 말이야. 그래서 난 법이 싫지 않아. 당신 같은 인간들이 싫지. 쉬운 답만 찾으려는 인간들. 어디에 분노해야 될지도 몰라서 자기는 물론이고 남들까지 망가뜨려 놓는 인간들. 근데 법은 당신 같은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거든? 그러니까 나 말고 더 비싼 변호사 구해서 재판해요. 비싼 돈 받고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변호해 줄 사람. 얼마나 소중한 권리인데 귀하게 써야지. 그럼 얘기 다 했으니까 난 갈게요. 정우야, 내가 저 이쁜 김변을 어떻게 알지 두렵지 않냐? 이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. 안하지? 어? 먹박지지? 그냥 죽여. 너도 내 과라면 나 같은 놈 뭐하러 법의 심판에 맡기냐? 과분하긴 하지. 너 같은 쓰레기를 법적 처벌을 받게 한다는 게. 근데 왜 우리 사회가 너 같은 놈을 안 죽이고 냅두는 줄 알아? 손 더럽히기 싫거든. 나도 예전에는 너랑 기꺼이 엉망돼서 놀아주고 싶었는데 이젠 진찰해서 같이 놀고 싶지가 않다. 넌 그냥 여기서 혼자 놀아라. 간다.